안녕하십니까.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에 대한 표준 ISO 11179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 11179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즉 MDR이라고 합니다. MDR. MDR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목표는 메타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목표입니다. 메타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목표고, 그러한 메타데이터 저장소에 관한 국제 표준을 우리는 MDR 또는 ISO 11179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커먼 포맷이라고 표준을 정해놓고요. 각각의 이제 분야별 과학기술 분야, 산업기술 분야 또는 정보통신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별로 그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에 대한 표준을 확장합니다. 그런 MDR 확장된 것들이 각 이제 필요한 분야별로 쓰이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 문서를 하나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SO 11179의 개념 및 적용방안,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MDR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서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MDR의 구성 요소로 넘어가서 MDR은 파트 1번부터 파트 6번까지의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험에 나오면 결국 MDR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거의 구성 요소 정도까지가 이제 답안의 기술이 돼야 되는데 파트 1번부터 6번까지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파트 1번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파트 2번은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개념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파트 3는 레지스트리 메타 모델 앤 베이직 어트리뷰트에 대한 즉 데이터 요소의 기본 속성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4부는 포뮬레이션 오브 데이터 데피니션 즉 데이터 요소의 정형화 규칙과 지침 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형화된 규칙과 지침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트 5부는 네이밍 앤 아이덴티피케이션, 데이터 요소의 어떤 명명과 식별, 데이터 요소의 명명과 식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6번은 레지스트레이션의 데이터 요소의 등록에 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표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면, 파트 1번부터 6번까지는 결국 국제규격의 11179-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데이터 속성인 데이터의 의미, 구문, 표현을 표준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우리는 국제 표준으로 이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그 프레임워크, 이 각각 그 6개의 표준들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설명한 프레임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파트 2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영역 식별을 위한 개념적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인 객체 클래스, 속성, 표현, 갑 영역, 데이터 요소 개념, 데이터 요소에 대한 모든 이런 분류들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트 3는 데이터 요소의 기본 속성들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ISO 11179의 핵심 영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파트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 4는 데이터 요소의 정형화된 규칙과 지침을 라이라고 있고 파트 5는 그거 데이터 요소들에 대한 명명과 식별에 대한 표현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식별자에 부여하는 원칙을 여기에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데이터 요소 등록을 하기 위한 관련 표준들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등록에 관한 표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답안지에는
이 원문이 정확히 제시될수록 좋고요. 원문과 첫째 줄에 있는 요 요소 정도, 요 요소 정도만이라도 제시가 되면 상당히 뭐 괜찮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둘째 줄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